여러분에게 도표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도표는 두 가지의 색깔이 있는데 주황 색깔은 미국의 주가 지수를 표시하는 색깔이고요. 초록 색깔은 미국 사람들이 구글에 자신의 관심어, 최근에 그 코로나19에 대한 검색어의 양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코로나의 검색어 양이 많을수록 미국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한 증권사에서 사람들의 그 관심이 소비 심리를 어떻게 대변하는지에 대한 통계 자료로 최근에 보도된 자료입니다. 자신의 관심사를 요즘 사람들은 인터넷 검색어로 표시를 합니다. 옛날에는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어른들 찾아가서 경험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면 됐지만 요즘에게는 잘 모르면 어른에게 가지 않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가서 궁금한 걸 검색하죠. 그래서 이 검색어라는 것은 개인 또는 공동체의 관심사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오늘 뭐에 관심이 있었는지, 또 시니어들은 요즘 어떤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검색어를 보면 그 공동체 또는 개인의 생각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전 유명한 살인사건의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자기는 우연한 범죄다, 우발적 범죄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데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피고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범행과 관련된 여러 그 검색어를 찾아본 거를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미 계획적이었고 살인할 동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발적인 게 아니다 해가지고 중형을 선고하게 되죠. 개인이든 공동체든 자신의 관심사를 반영하고 또 그것이 지금의 그 관심어가 훗날 그 사람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의 관심사는 뭡니까?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 속에 있는 검색어는 뭡니까? 그게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오늘 창세기 27장에 등장하는 이삭의 이야기, 네 명의 가족 구성원이 나오는데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함께 살지만 서로의 관심사가 달라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서로가 다른 그 관심사 때문에 다른 평가를 받고 운명이 달라집니다. 과연 네 사람은 어떤 관심을 서로 두고 산 걸까? 이제 창세기 27장을 오늘 설교하게 되는데 26장에서 27장으로 넘어가는 요 한 장의 사이에는 많은 시간이 경과를 합니다. 예컨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두 쌍둥이가 이제 성인이 되고 또 그 사이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삭이 흐르는 세월에 장사가 없다고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 총명했던 이삭이 서서히 노쇠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삭은 아버지에게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요즘 말하면 재벌가입니다. 이미 아버지가 남겨준 많은 유산으로 그는 농사와 목축업으로 소위 재벌 같은 경제적인 풍요를 유지하며 살게 되죠. 그러나 앞에서도 말하던 대로 그렇게 총명했던 이삭이 나이가 많이 먹으면서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구나 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 성경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별미를 만들어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나이가 많다 그랬잖아요. 몇 살일까요? 학자들은 이삭의 나이를 137살이라고 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삭이 두 눈의 시력을 거의 잃은 걸로 나오는데 이것은 당연히 나이가 먹으면 시력이 안 좋죠. 요즘 말하면 뭐 백내장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자연스럽게 시력이 안 좋으니까 앞을 잘 못 보는 거예요. 사물을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육신적으로 안 보이는 걸 넘어서 이삭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걸 말하는 거예요. 이삭은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했던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감함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노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다치고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닫혀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린 상태를 성경은 묘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에게 자신이 137살이라는 나이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나이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사라 아내가 죽었을 때 나이가 137살이에요. 자기의 이복형 이스마엘이 137살에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137살이 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아버지 생각도 나고 자기 형 생각도 나면서 소위 우리 집안은 137살이 되면 죽는 해예요. 현대의학에서도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가족력을 늘 묻죠. 혹시 가족 중에 뭐 이런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 있느냐, 병력이 있느냐, 이걸 항상 추적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그 유전적인 걸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 형도 137살에 죽었는데 내가 137살이 됐다는 것은 내가 이제 사실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정의하는 거예요. 물론 이삭은 137살에 그런 불안한 생각을 하지만 40년을 더 삽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그 당시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나도 곧 죽겠네. 그래서 마음이 급해집니다. 죽기 전에 내가 못한 일 빨리빨리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은밀하게 불러서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이제 너한테 넘겨줘야겠구나. 네가 우리 집의 맏아들인데 이제 너한테 모든 걸 넘겨줄 때가 됐다. 그러니 너 얼른 나가서 특별한 음식을 별미를 준비해가지고 가져오거라.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하고 장자권을 넘겨주겠다. 이 말을 들은 첫째 아들 에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흥분한 상태로 아버지를 위해서 사냥터에 사냥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삭과 첫째 아들 에서는 장자권이라는 축복권을 넘겨주면서 이걸 공개적으로 진행하지 않아요. 비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왜 은밀하게 할까? 요 이야기 이제 왜 은밀하게 지금 이 문제를 처리하는지는 뒤에 이제 설명을 할 건데 다른 사람들 모르게, 아내도 모르게, 둘째 아들도 모르게 지금 은밀하게 이삭이 첫째 아들에게 비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애초부터 이 두 사람이 얘기는 은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두 사람의 대화를 몰래 엿들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가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얼마 전부터 남편의 태도가 이상하고 그리고 그날따라 아들만, 첫째 아들만 슬쩍 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가 느낌이 이상해서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하나 몰래 엿듣게 됩니다. 에서가 급하게 뛰어나가는 걸 확인하고는 리브가인 아내는 둘째 아들 야곱을 급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끌고 가서는 다급한 목소리로 야곱에게 네 아버지가 조금 전에 네 형한테 장자권을 넘긴다고 하는데 너 내 말 잘 들어라. 지금부터 이 애미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둘째 아들 야곱에게 자기가 생각하는 계획을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요즘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보다 더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너 밖에 가서 얼른 염소 새끼를 잡아오면 내가 맛있는 요리를 해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네가 형인 척하고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형 들어오기 전에 얼른 장자권을 네 것으로 만들어라. 물론 형인 척 하려면 형의 옷도 입어야 되고 변장도 해야 되고 목소리도 그럴싸하게 흉내를 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는 반드시 형이 돌아오기 전에 지금 장자권을 네가 가져야 된다. 지금 리브가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속이고 첫째 아들을 속이는 엄청난 계략을 꾸미고 그것을 둘째 아들하고 공모하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어머니, 그러다가 만약에 걸리면, 들통나면 난 아버지에게 영원히 저주받을 텐데요. 내가 형이 아닌 걸 아버지가 알면 어떡하지요? 그리고 겁을 내니까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13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걱정하지 마라. 만약에 그렇게 발각이 되면 저주는 내가 받을 거고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는 시키는 대로만 하거라. 그런 얘기예요. 자, 이 말은 엄마가 둘째 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건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의 말이에요.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꼭 돼야 되는, 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확신을 담은 이야기를 아들에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리브가는 무슨 근거로 둘째 아들인 야곱이 아버지에게 장자권을 가져올 거라고 확신하며 이 일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엄청난 계략을 꾸미는 걸까? 리브가가 이렇게 생각한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지금 27장을 얘기하는데 25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전 이야기로. 이때가 언제냐?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예요.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 복중에 이 쌍둥이들이 너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얼마나 태동을 강하게 하는지 막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 쌍둥이들이 난리가 나니까 아기들이 너무 걱정된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뱃속에 있는 아기들이 왜 이러죠? 무슨 일인 거죠? 괜찮은 건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신 응답이 이거예요. 뭐라고요? 두 아들 다 괜찮다. 그러면서 두 쌍둥이가 태어나면 오히려 첫째가 둘째를 섬기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리브가에게 허락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리브가가 남편이 이삭에게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첫째가 둘째를 섬기게 한대요 라는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때 하나님 말씀을 아내로부터 듣고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리브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했던 그 말씀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되새기고 있다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지금이라고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거죠. 물론 이 리브가의 계략은 비열한 거예요. 여기에 동참한 야곱도 비열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럴지라도 중간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이런 것은 아주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야곱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내 생각대로 내가 스케줄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야곱이 해야 될 일인데 야곱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자기가 자기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엄마와 함께.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 비열함 때문에 장자권을 가져오긴 했지만 평생 도망자가 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형과의 갈등으로 얼마나 많은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까? 이걸 잘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억울하게 도망자가 되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인위적으로 자기가 왕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세울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일으키시고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내가 성급하게 그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리브가와 야곱은 비열하게 자기들이 계략을 꾸며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리브가의 관심사, 다시 말하면 마음속의 검색어는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리브가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오히려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왜요? 인간적인 상식과 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 큰아들인데, 맏아들인데, 당연히 맏아들이 가정을 책임지고 이 장자권을 받는 게 아버지로서는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맏아들이 가져야 될 걸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인간적인 아버지로서의 정 때문에 맏아들에 대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이삭에게는 어쩌면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 이복형 이스마엘이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거든요. 그래서 늘 형한테 미안한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내가 존재함으로 형이 맏아들로서 쫓겨나고 어쩌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형한테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 형한테 미안함 때문에 늘 형은 떨어져 있지만 그 형을 찾아가요. 그리고 지난번 설교 때 아버지 장사를 지낼 때 상주의 자리에 이스마엘 형을 모셔다가 상주 역할을 맡길 만큼 형한테 미안함이 배어 있었던 인간적인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 자기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데 자기 아들들 사이에 첫째 아들이 장자권을 받지 못하고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공식적인 장자권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와 형 사이에 겪었던 이 아픔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그런 아버지로서의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뒤집어서라도 내가 내 뜻대로 질서를 잡고 싶었던 게 이삭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에서를 은밀하게 불러서 급하게 장자권을 넘겨주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할까 고민하고 늘 거기에 검색했던 리브가 한편 인간적인 정 때문에 아버지의 도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서라도 아들에게 맏아들에게 뭔가를 줘야 된다는 그냥 아버지의 정적인 생각을 했던 이삭, 말씀과 인간의 정 사이에 갈등하는 두 사람. 그런데 오늘 성경의 가르침은 말씀과 인간의 정 사이의 갈림길에서 우린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인간의 정, 이거를 선택했던 이삭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1절에 보니까 이삭의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그냥 육신적인 눈이 어두운 게 아니라 영혼의 눈이 어두워서 결국은 말년에 너무 비참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이런 갈림길에 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면서도 내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그동안에 어떤 관계가 있으니까 이 정에 붙잡혀서 주저할 때가 많아요. 이 정 때문에 망한 사람 중에 하나가 엘리 제사장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둘 다 흠니와 비느하스 다 제사장이 됩니다. 요즘 말하면 아버지 뒤이어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이 아버지만큼 훌륭하지 않아요. 행실이 못 된 거예요. 근데 엘리는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걸 알지만 그 자식이니까 인간적인 정을 끊지 못하고 그냥 방치하다가 그 엘리 제사장 가문이 결국 망하고 맙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나 모세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인간의 정을 끊고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갔더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모세는 시대의 영웅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인간의 정, 이게 두 가지가 충돌한다면, 그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한다면 우리의 검색어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인간의 정이라는 건요 쉽게 바뀝니다.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고요. 감정,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정이라는 건 요동치는 거예요. 영원할 수 없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물론 정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에게 살아가면서. 그러나 그 정이 진리가 아니에요. 요동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진리지요. 인간의 감정이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기 위한 리브가의 엄청난 계략이 시작됩니다. 야곱이 염소 새끼 두 마리를 잡아오자 리브가는 얼른 특별한 요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형 에서의 옷을 몰래 갖다 훔쳐서 입히고 여기저기 팔뚝이나 얼굴에 변장을 시켜서 털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아들을 꾸며줍니다. 그리고 아버지 방에 요리를 들고 들어갑니다. 야곱이 형인 척하면서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그리고 굵은 목소리를 일부러 흉내내보지만 이삭이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자기 첫째 아들 에서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하니까
이삭이 너 에서 맞냐? 그리고 몇 번이나 물어봅니다. 그게 맞는다고 하니까 이삭이 가까이 와봐라. 눈은 안 보이니까 가까이 와라. 그래서 얼굴부터 이 팔뚝 더듬더듬 만져보니까 에서처럼 털이 북실북실 많은 거예요. 그때서야 네가 에서 맞구나. 왜 목소리가 오늘따라 이렇게 평상시와 다르니? 그랬더니 뭐 사냥터에 나갔다가 바람을 많이 쐬서 감기가 들었나 봐요. 뭐 이렇게 꾸며내면서 목소리는 넘어가고 아버지 보이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깜빡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 사람이에요. 뭐가 있으면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그 하나님의 영감을 듣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거예요. 이 중요한 자식에게 장자권을 넘기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에서인지 야곱인지를 구분하지 못해서 갈등할 때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 말씀보다는 인간의 정에 붙잡혔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영의 눈과 귀를 닫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한때는 영적인 대단한 사람이었을지라도, 그 시대 가장 큰 영웅이고 돈 많은 재벌일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영의 눈과 귀가 닫히니까 그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속임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느 때나 깨어 있어야 하고 영적으로 눈과 귀가 열려 있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에서인 척하며 아버지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걸 보면서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이삭이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세 가지를 축복하는데 경제권을 축복하고 군사적인 주도권 이걸 축복하고 세 번째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는데 아브라함의 혈통을 잇는 그 영적인 축복권 이 세 가지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이삭은 자기가 주려고 했던 장자권을 의도치 않게 야곱에게 넘기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아버지를 속이고 억지로 빼앗은 장자권이라면 나중에 그걸 알았을 때 얼마든지 잘못된 거니까 되돌릴 수 있고 무효를 선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이 당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식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을 하면 이건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놓고도 하도 뒤집으니까 그게 상식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건 절대 바꾸면 안 되는 게 원래의 진리예요. 아멘 안 해도 변함없는 거예요.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야곱의 나이가 77살입니다. 77살의 나이에 그렇게 꿈꾸던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잖아요. 내가 먼저 태어나고 싶어서 형과 싸우다가 안 돼가지고 그 정말 상징적으로 형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평생 그 몇 분 사이에 둘째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상징적인 장자권을 형이 갖는 것 때문에 늘 저 형이 갖는 장자권을 내가 가질 수 없을까? 나도 갖고 싶은데 그게 늘 소원이었고 꿈이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장자가 되면 받는 축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이 어린 야곱은 그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장자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권을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평생 사모했던 장자권을 오늘 얻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막 아버지 방을 나오는데 사냥을 나갔던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아버지에게 드릴 별미를 요리해가지고 헐레벌떡 막 뛰어들어오다가 마주칩니다. 그리고 형은 아버지 방으로 곧장 뛰어들어가죠.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이 얘기가 방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분명 조금 전에 에서라고 말한 그 목소리와 다른 목소리에 이삭은 모든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자기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권을 야곱에게 다 넘겨준 걸 알게 된 아버지 이삭은 벌벌벌 떨며 큰아들에게 실토를 하죠. 아들아, 큰일 났다. 어떡하면 좋냐? 벌써 내 동생에게 모든 복을 다 줬는데 어떡하면 좋냐? 이때 에서가 눈물샘이 터지고 대성통곡을 하며,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난 어떡하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바꿔주십시오. 아니, 야곱에게 준 축복 말고 나에게 줄 축복이 남아있다면 그 축복이라도 달라고 때를 쓰고 통곡하지만 아버지의 대답은 하나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자, 저는 이 사건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많은 뒤에 이제 이야기거리를 놨는데, 어쨌든 간에 동생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는 그 동생에 대한 분노, 이것들을 평생 가지고 살죠. 그리고 이 에서의 후손들이 훗날 에돔 민족이 돼요. 에돔 민족.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사람과 늘 원수처럼 그들과 갈등과 전쟁으로 많은 후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야곱은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것과 반대로 복을 놓쳐버린 에서는 대성통곡하며 그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것으로 오늘의 성경 이야기가 막을 내립니다. 여기서 에서가 인간적으로 좀 불쌍해요. 저도 받아들이거든요. 제 동생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생각하면 나로서는 굉장히 황당할 것 같아요. 내가 에서라면. 그러면 왜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계속 못 받는 걸까? 그리고 야곱은 그 복을 결국 받고 에서가 계속 그렇게 아버지가 도와주려고 했지만 복에서 밀려나는 것일까? 이게 우연인 것 같고 뭔가 되돌릴 수 없는 것 같지만 성경은 원인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분명하게 에서가 그렇게 복에서 밀려나는 이유를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그 중에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목할 구절이 하나 있어요. 26장 34절 3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첫째 아들 에서가 40살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우상을 섬기는 가난한 여자들하고 결혼을 해요. 둘째, 부인이 하나가 아니고 두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이게 다 자기의 의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에서는 이런 결혼을 했을까? 한마디 말하면 정략 결혼입니다. 지금 에서는 남이 나라와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출세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성공하려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집안들의 식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가난에 영향력 있는 집안에 여자와 결혼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또 영향력 있는 다른 집안에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가 출세하고 성공하는데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처가댁을 만드는 거예요. 정략적인 결혼이죠.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자신의 관심사는 검색어는 출세, 입신양명, 성공, 이게 에서의 관심사예요. 근데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나깨나 하나님의 복,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형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성공, 출세 이런 것보다는 야곱은 평생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상징적인 축복, 장자권, 하나님의 대를 잇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나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영적인 복을 나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야곱의 관심사, 검색어였어요. 결국 영적인 복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사모했던 야곱은 그 복을 받는 반면에 출세를 원했던 에서는 반대로 세상으로부터 밀려나고 맙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에서처럼 세상적인 출세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결국 100세를 사는 시대를 살지만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누린다 한들 7, 80년이에요. 아무리 세상적인 게 좋아도 여러분 그걸 누릴 수 있는 게 7, 80년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거에 비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는 천국의 복, 영적인 복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는 자나깨나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검색어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관심어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는 늘 우선순위로 예배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검색어고 우리의 관심사가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관심사가 검색어가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 마지막에 잘 되는 인생이 되려면 지금부터 내 인생의 검색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인간의 정을 위해 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의 검색어를 움직이십시오. 세상적인 출세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기 위해 여러분의 관심의 눈을 뜨십시오.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주일이에요. 존 웨슬리가 1738년 영국의 올더스케이트라고 하는 거리에서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목사가 되고 감리교를 만들어요.
근데 회심이 뭡니까? 회심이. 회심이라는 것은 내 관심사, 우리의 관심사, 검색어가 전적으로 바뀌는 것을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내 주관적인 검색어, 관심사가 어느 날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으로, 영적인 것으로, 복음으로 관심사가 바뀔 때 그때 우리는 회심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회심했는가? 우물가의 여인이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달라진 인생으로 회심한 것을 회심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 믿고 예배드리면서 나의 인생은 회심했는가? 오늘 내 마음에 관심사, 검색어 다시 점검해 보셔서 한순간의 승리가 아닌 영원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